엄마, 응? 이거 좀 도와줘. 어? 뭐? 엄마, 오지 잠깐만. 마. 바닥 깔아, 빨리. 바닥, 아니, 아, 잠깐만. 저기서. 됐다. 뭐 하는 거지? 여기다 놓고 간다고? 그 다음에 저 밑에 걸 받쳐봐. 여기다, 이 안에다 놓고 가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거 꺼내. 그렇지. 여기다, 이 안에다 놓고 가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거 꺼내. 그렇지. 매달 하나 들고 엄마 다시 먹어. 아, 저 Y자를 놔. 여기다 올려. 아니지. 들고 있어. 100년 된 맷돌이라고. 물 안 헹 것도 돼? 다 씻어왔지. 거기서. 장인이 빌려주, 강원도 명인이 빌려준 거야. 100년 된 맷돌이요? 이거 잘 맞춰야 돼, 엄마? 알어. 해봐. 이거 잘 맞춰야 돼, 엄마? 알어. 해봐. 오늘 많이 엎드리네. 아니, 엄마 쪽으로. 아니, 이렇게 엄마 손 빼. 내가 봐줄 테니까 안 돼. 그렇게. 아, 손 빼라니까. 손 다쳐. 엄마 쪽으로. 알았어. 아니, 손 빼라고. 내가 보고 있으니까 손 다친다니까? 알았어. 너. 자기가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럼? 뭐 어쩌라고. 손 다친다. 내가 이거 놓다 손이 껴서 그래. 아유, 너나 그러지. 엄마도 옛날에 써먹었어. 오! 와, 진짜 덥다, 오늘. 옥수수 아주 많이 불렸네. 그러니까 이거는 매옥수수야. 강원도 정선에서 어렵게 구해왔다고. 엄마 해주려고. 엄마 먹던 그대로 해주려고, 내가. 아, 올챙이 옥수수. 맛있겠다. 올챙이 같이 생겼어요. 우와. 뭐예요? 어, 진짜? 오늘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야. 우와. 오늘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저 가서 저렇게 배워온 거야. 이야, 진짜 대단하다. 엄마, 이거 내가 배웠는데 마주보고 바짝 앉으라 그랬어. 여기 틀에. 이거 안 움직이게 하라고. 응. 아이! 아이! 어이가 없네. 이거 잘 맞지 않아? 맞아, 어이없네. 이거 빠진 건지 몰랐어. 이게 너무 많이 넣으니까 또 안 되더라. 근데 봐봐. 빨랑 집어넣어. 갈면서 엄마. 얼른. 어? 이게 멈추면 안 돼. 왜, 왜? 한두 개씩 넣어, 한두 개씩. 그니까. 됐다. 오! 오! 엄청 잘 갈려. 물을 안 내니까 엄마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물을 같이 넣어야 돼. 엄마 잘 갈려 나온다. 죽처럼. 우와! 오! 와! 이제 안전권에 들어왔다. 오! 우와! 박사 타는 거야, 엄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리로 간다며. 근데 엄마 이거 글라가 발라라 다 가는 세월이. 아, 저 팔이 얼마나 아프겠어. 아니, 아, 어깨 아파. 아, 좀 쉬어. 아, 어깨가 너무 아픈데? 오른손 돌리고 왼손으로 넣어야 돼. 이거 엄마가 할게. 알았어. 이거 엄마가 할게. 내가 열심히 돌게. 야씨! 맞춰봐. 아, 이거 맷돌 도망가. 저런 거 확 넘어간다. 아, 알았어. 못 맞추겠지? 도망간다니까, 맷돌이. 맷돌 숟가락으로 나 때리려고 그랬지. 날아간다니까. 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난 쟤 보면 맨날 때리고 싶어. 아니 엄마를 가지고 놀려고 그래서. 아 어깨 아파. 데이트몰 너무 신나게 쳤나 봐. 다 부어도 되겠다. 엄마 놔. 와. 오. 이러면 맷돌도 씻어지고. 진짜 선조들의 지혜가 장난 아니야. 여기 구멍이 하나밖에 없더라. 야. 무리가 이렇게 씻어. 오. 안 갈린 거 있어. 갈렸지. 어. 우와. 잠깐만. 이렇게 세워 옆으로 이렇게 세워. 이렇게 세워. 그렇지. 됐어. 다 내렸어. 그냥 씻으면 돼. 아이고 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죽어. 와 제대로 왔네. 꼭꼭 짜가지고 질금처럼 해가지고 이거 풀 끓여가지고 내리면 되는. 아이고. 저렇게. 어, 왜 이렇게 튀어? 네. 물을 갖고? 아니야, 물 많이 잡으면 안 돼. 내면 나중에 물 부으면 되니까 얘를 응. 꼭꼭 짜. 꼭꼭 짜, 지금? 응, 이렇게, 이렇게. 꽉꽉? 응. 아~ 이걸 버리지 말고 아~ 이게 되다 싶으면 그걸로 농도 조절하는 거야? 응. 엄마 되게 똑똑하다. 나 같으면 다 버렸을 텐데. 가루 샀으면 됐을 뻔했는데. 그게 제일 똑똑해. 가루도 있어요. 가루 사다 풀 끓여서 내리면 되는데 저는 저게 해보고 싶다는 거죠. 아니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해보면 다시는 안 하게 되지.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먹었다는 건 선조들의 그 지혜 같은 거. 옛날 분들 참 고생했어. 아 이거 아빠 오라 그럴까? 어? 내가 이번에도 가자고 했어. 전기세 나온다고 또 불도 못 켜게 했겠지. 방방마다 다니면서도 다 불 끄고 다니. 어? 익숙한 얘기. 엄마 시트 다 뒤집어 놓고 그래. 전기 켜놓고 갔을까? 저 크리스마스 트리도 꺼야 돼, 아빠 오면. 미친 짓이라 그래. 전기 낭비라고. 아, 혜진이 아버님도 좀 절약 정신 투철한 분이에요. 내가 자고 오면 침대를 이렇게 걷어놨어. 다음에 가봐. 왜 그랬을까? 전기장판 켜놓고 갔을까 봐. 그거 끄느냐고 침대를 이만큼 걷어놨어. 그리고 바로도 안 해놔요. 와. 그리고 바로도 안 해놔요. 정말 기회 되면 종국이 아버님하고 혜진이 아버님하고 같이 어디 여행 가는 거 한번. 종국이 아버님하고 혜진이 아버님하고 같이 어디 여행 가는 거 한번. 전략은 엄청 되겠네요. 누가 더. 누가 최강자인지를 한번 보게. 경비가 한 10분의 1만 쓰면 돌아오겠지. 이거 두 그릇 충분히 나오겠다. 해봐 한번. 근데 물은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서서히 물지 않게 서서히 저어서. 어 건더기 뭉쳐진다 뭉쳐진다. 꼬축해지지 않아? 우와 이제 뭉친다 뭉친다. 신기하다. 오 불 줄여야 되나? 신기하다. 오 우와 우와 몽글몽글해졌어. 잘 늘지 않게 잘 살살 불 약하게 해. 어 불 약하게. 오 푸덕푸덕한다. 어머 야 밥 모자라잖아 물. 이게 모자라는 거야? 야 밥 모자라잖아 물. 이게 모자라는 거야? 아우 아이고 빡빡하잖아. 아 빡빡한 거야 이게? 응.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아? 이거를 좀 응? 바닥을 뻑뻑 긁어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알았어 알았어. 내가 해준다고 해놓고 불러놓고서 결국 엄마 다 하고 있어. 어, 엄마 농도 딱 좋다 지금. 더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엄마 이제 뜸 들이면 돼? 불 약하게 해서 노릇노릇해지도록 계속 저으라니까. 그래 힘을 들지. 엄마 다 안 해. 아니 그 명인이 형 지금 똑같이 안 해. 근데 왜 안 해준 거야? 아 엄마 나이 되면 다 아는 건 다 해. 하기 싫어서 안 한 거.
다 알고 있네. 그거 먹자고 그걸 하냐? 한 그릇 가서 사 먹으면 되지. 엄마, 다 추억 만들기 아니겠어? 니나 많이 만들어, 엄마. 니나 많이 만들어, 엄마. 엄마, 감자 송편 해줘. 네? 엄마, 그거 빨리 해줘. 감자 송편. 감자 송편. 엄마가 다 할 거야. 이거를 좀 바닥을 빡빡 긁어 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알았어. 호박 고구마지? 원래 밤 고구마를 해야지, 밤처럼. 그러네. 고구마를 넣어요? 밤도 없어, 콩도 없어. 그래서 고구마 있니? 그러니까 어, 그래가지고 고구마로다가. 강원도 감자에 너무 많이 넣었나? 아. 엄마 잘 만든다. 내 거는 약간 너무 많이 넣나? 저렇게 속을 넣으면 어떻게 어무려? 너무 많이 넣나? 아 너무 많아. 엄마 거랑 내 거랑 너무 그냥 다. 아이고. 엄마. 내 거 약간 시스루인데? 시스루. 괜찮아? 자 이거 뭐야? 솜씨도 예지간이도 없다. 솜씨도 예지간이도 없다. 아 맛있겠다 그 와중에. 그래도 밑에 아 썩은 냄새. 이거 왜 이래 냄새가? 원래 감자를 썩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썩은 냄새. 아~ 원래 썩은 감자로 하는 건데 뭐 썩은 내가 썩은 감자나. 이게 그러면 이게 썩은 감자 가루로 만든 거야? 한마리에다가 감자 못 쓰는 거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그 테이프 안에다 이렇게 뚜껑 남아서 썩혀. 아니 그냥 하면 되지 왜 썩혀 음식을? 못 쓰는 게 있잖아 감자가. 아, 밭에서도 썩은 거 나오지. 아 그러면 이것도 눈물 나는 음식이네. 그 잔잔한 거 그럼 그런 거 아까워가지고 근데 좋은 걸로 썩히면 많이 나오겠지 녹말이. 그럼 버리는 거 먹었던 시절에 근데 아니 그 다 강원도는 눈물 봐봐. 나는 얘기밖에 없어? 이거는 남자들만 주는 거야. 왜? 투명하고 맑았고 이거는 왜? 쫄깃해. 왜? 이게 귀한 왜 남자들만 줘? 근데 여자는 또 뭐 주는 거야? 뭐 줘? 언 감자 속이라고. 감자가 아, 저장하다가 얼은 거를 속상하다. 남자들 밥상에 보면 하얀 감자떡 이렇게 그냥 윤기가 반들반들 우리는 언 감자떡 시커먼 거 걔도 시커매 어떡해 쑥떡처럼 그래가지고 아, 진짜. 그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거기다 끼웃끼웃하고 그랬어? 야 작게 못생겼으면 작긴 하든지 그랬어? 야 작게 못생겼으면 작긴 하든지 크고 못생긴 게 딱 나네 누가 너보고 크고 못생겼다 그랬어 누구니 누구야 아빠지 맨날 몬순이라고 그래 나한테 몬순이는 동네 사람이 다 그랬어 근데 그 아줌마들이 지금도 어? TV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어메야 제가 뭐 그 몬순인가 그랬어 모르지 애기 때 사진도 보내줬니? 보여줬니? 얼마나 이뻤니? 눈이 어머나 아유 예쁘다 아이고 맛있겠다 그 와중에 감자떡 얼마 쫄깃쫄깃하니 맛있을까? 혜진 씨가 만든 건 튀긴다 또 많이 하니까 또 안 되더라고. 아 제발 대라. 엄마 눌러봐. 똑바로 맞춰 평을. 어. 안 돼 천천히 눌러 천천히. 튀긴다 튀긴다 튀긴다. 안 돼 천천히 눌러 천천히. 튀긴다 튀긴다. 진짜 올챙이다 엄마. 안 왔어. 우와. 어? 잘 된다. 그날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우와! 우와! 올챙이 새끼 많이 났어요. 대박이다. 우와! 야. 우와! 징그러워. 징그러워, 올챙이야. 바글바글.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엄마. 너무 뿌듯한데? 잘 봐줘. 나와? 제대로 나오고 있어? 어때 어때 어때? 어때 어때? 진짜 올챙이야? 올챙이야? 이건 올챙이야. 아 근데 엄마 이거 옥수수 향기가 너무 고소하니 야. 어? 달달하니 좋다. 와. 나오고 있어? 제대로 나오고 있나요? 찬물로 떨어지면 굳어서 이제, 굳어서 이제 올챙이 모양. 대박이다 진짜 엄마. 너무 잘 됐다. 올챙이야? 응. 대박이다. 그리고 오늘이 엄마 더 잘 된 게 뭔 줄 알아? 뭐? 묽어가지고 꼬리가 살아있어. 와 엄마 우리 올챙이 국수 장사해도 되겠다. 진짜 올챙이구만? 이렇게?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맷돌로. 이렇게? 어. 대박이다. 웃긴다. 하얀색이니까 좀 이상하다. 이상하지? 우리 맨날 노란 거 먹어. 응. 아, 나 안 할래. 힘들어. 다 썰어, 성수. 아, 갖다 놓은 거야? 썰으라고? 아, 나는 씹는 맛이 좋단 말이야. 얘는 너무 씹는 맛이 없어. 어? 엄마 칼질 좀 한다? 칼질 좀 하네. 3년 칼질인 새끼. 살림 경력이 몇 년인데. 이게 육수가 짱이네, 황태 육수. 이거 들어간 거는 육수나 뭐 똑같은 거야. 엄마 그거 진짜 명인이 한 거야. 엄마 이거는 참기름 들기름 섞은 거다. 명인이 만든 거야 이것도. 다 명인이 만든 걸로 갖고 왔어. 조미료 안 들어간 거 맞잖아. 이게 들어간 거. 너무 맛있다 엄마. 그냥 밥 비벼 먹어도 맛있겠다. 아우 맛있죠 달래장. 아이고. 아 왜 총각껍질을 왜 슬라이스를 썰어? 야. 아 왜 총각껍질을 왜 슬라이스를 썰어? 아니 크다고 얘가 안 먹길래. 아. 맛있잖아. 안 맛있어? 안 맛있어? 맛있어. 원래 그런 거지? 잠깐만 이걸 이따. 원래 그런 거지? 잠깐만 이걸 이따. 와. 야. 우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잘 됐다. 아, 식으니까 투명해진다. 노랭이 꺼야겠다, 노랭이. 어우, 이쁘다. 아우, 노랑 고구마가 아주 그냥. 아, 근데 엄마 이거 옥수수 향기가 너무 고소하니, 어? 달달하니 좋다. 저기다 저렇게 김치 얹혀서. 대박이다, 진짜 엄마. 근데 이 고명을 여기다 조금 올려. 아니 이거 다 아니,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 엄마. 아니, 난 내 방법대로 먹을 거야. 아, 그래. 뭔지 알지? 나는 간장이 더 좋아. 김치는 짜다, 반찬으로. 조금 해라. 건더기만 건져. 나는 간장이 더 좋아. 담백하게. 김치는 짜다, 반찬으로. 조금 해라. 건더기만 건져. 아유 맛있겠다. 김치는 짜다, 반찬으로. 조금 해라. 건더기만 건져. 소금을 조금 넣었어야 돼. 아무튼 맛있네. 혜진이의 정성도 들어가고. 혜진이의 정성도 들어가고. 어우 다행이네. 여기
엄마 간장 더 많이 넣어. 간장 너무 맛있어. 그쵸. 떡이나 먹어. 어 그래 먹어보자. 맛있겠다. 이제 금방 굳으면 뚜벅뚜벅해. 와. 너무 맛있다. 엄마 원래 감자떡 귀신이잖아. 감자가루 얻어오길 잘했네. 난 저렇게 맷돌에 갈아서 할 생각을 안 했네. 오늘 날씨가 엄마 많이 안 추워가지고 이거 먹으니까 시원하니 좋다. 그냥 뭐랄까 추억을 먹는 기분인 거지. 추억을 먹는 기분인 거지. 맛있다. 맛있다.